블루 마운틴 오전 투어를 마치고 시드니로 가는 중 점심 식사를 한국인 식당에서 호주산 스테이크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식당은 한국인 식당인데 가든이 잘리했네요. 고속도로에서 두넬브 땅 호주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앞으로만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정말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사님이 있었군요. 조수석에서 신나게 한번 마음껏 한번 달려봤습니다. 하버브릿지 맞은편에서 조망이 좋은 소공원에서 지금 우리 가이드가 자유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버브릿지 배경으로 우리 와이프는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편집되면 상당히 쪽팔릴 건데 지금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 매점이 있군요. 아이스크림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뭐 과자도 팔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현장 녹음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셀카봉에 이어폰이 꽂혀가지고 녹음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이드는 여기서 1시간 30분 정도 자유시간을 들테니 오페라 하우스와 이 해변 시내에서 마음껏 자유시간을 누리고 6시까지 버스 하차하는 장소까지 꼭 시간을 엄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자유시간이지 코 크고 키 크고 노랑머리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동서남북으로만 둘러봤습니다. 촬영 한번. 네, 준생 그릴 테니까 동영상 하고 어디서 자유시간인데 와이프한테 업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혼자 알아서 정말 따발총으로 찍어버리고 또 모든 오페라 하우스 주변을 완전 스캔을 해갈 건데 저렇게 또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네, 오늘은 시드니 야간 투어가 있습니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절호 기회. 이건 옵션인데 한국 머니로는 약 5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하버브릿지를 횡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인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를 넘어 호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전 세계에서 공모한 작품 중에서 채택되어 세워진 건축물로 국가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공연장이다. 화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바다가 어우러져 시드니의 상징물로서 커다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드니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는 오페라 극장, 음악당, 도서관, 극장, 전시관, 그리고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마다 1600여의 공연이 열리고 있다. 사선이 있어요. 9개 사선이 있고 이 트레인길 옆에 보시면은 이 뭐가 있냐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로도 건널 수 있고요. 우리는 저 오른쪽에 걷는 사람들 보이시죠? 저렇게 하버브릿지를 우리 도보로 건너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는데 좀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철골 구조로 돼 있죠. 예, 대표적인 철골 구조로 만들어놓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리 위에도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도 해마다 3만 톤 이상의 이제 이 페인트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철골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녹습니다. 시드니 야간 투어는 옵션입니다. 옵션이고 한 10명 정도 야간 투어에 참가를 했습니다.
가이드분이 새로 다른 분으로 바뀌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따라서 시드니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말씀 어찌 잘하시는지, 예, 귀가 즐거웠고 또 야간 투어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노을진 시드니 해변에 트와일라이트 크루즈 배가 지금 떴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선상에 나와서 즐길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오늘은 바람도 없고 일기가 정말 좋습니다. 시드니 야간 투어는 와이프는 기권했습니다. 첫 판부터 힘을 빼면 앞으로 일정이 차질이 있을까 봐서 좀 쉰답니다. 이렇게 좋은 광경을 저 혼자 볼라니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야간 투어 가이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생겼지 않습니까? 말도 잘하고 오늘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하버브릿지 바로 다리 밑에서 한번 카메라로 한번 찍었습니다. 아, 이제 점점 어둠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버브릿지는 전체 길이가 1149m, 아치 부분 길이만도 503m입니다. 예, 다리가 1km가 넘군요. 높이는 134m, 폭은 59m. 둥글게 굽은 아치가 꼭 옷걸이 같다고 해서 낡은 옷걸이라 불리는 하버드 브릿지는 아치를 갖고 있는 다리 중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다. 녹슬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페인트만도 매해마다 3만 리터가 넘는다. 8차선은 자동차 도로와 2차선은 철도뿐 아니라 양옆으로 자전거 겸용의 인도가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산책하는 데는 20분 정도 걸리니 도전해 볼만하다. 하버브릿지는 1923년 착공에 들어가 9년 만인 1932년 3월 19일에 개통되었다. 개통 당시 다리 건설에 쓰인 비용이 1,0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1988년까지도 청산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다리는 1920년대에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 시대에 실업자를 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하버브릿지는 철의 숨결이라고 불린다. 하버브릿지의 아치의 천장 길이는 503m, 전체 길이는 1149m이며 중앙에서 30m 떨어진 두 개의 받침대가 아치를 떠받치고 있다. 개통 당시 두 개의 인도, 네 개의 철도, 중간 차도로 구성되었으며 동쪽의 철도는 1958년 6월에 고속도로로 바뀌었다. 현재는 8차선 차도와 두 개의 철도선, 한 개의 인도, 한 개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여행객들을 즐겁게 진행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가이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드니 야간 경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시드니는 지금 불타는 밤이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